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계셨더라고요. 내 가슴이 보고 싶다고 그러시는군. 힘 있는 교회. 무슨 짓을 해도 되는구나.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해서 잠적을 했구나. 연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하면 주실 수 있는 상황이세요? 아니요. 연세도 친구가 죽는 것을 봤으니까. 살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래? 여기 있는 사람도 전부 북한 사람이야, 북한.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왕은 야구 무양왕이죠. 누군가는 재산을 빼앗겼고 또 누군가는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준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비디오숍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담았고 또 피해자들의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배신당하고도 쉽게 밝히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형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역으로 여겨지다 보니 피해를 당해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곪을 대로 곪은 뒤에야 피해자들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관련된 목사와 교회들이 방송을 내보내지 말라고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방송 내용은 공익적인가? 취재는 객관적이고 사실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매번 쟁점이었고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어렵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대형교회들이 숨기고 싶은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 8월, 우리는 믿음의 성에 감춰진 충격적인 비밀을 밝혔습니다. 등록 교인 수 15만 명의 초대형 교회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관해서였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라, 죽은 자를 살려내라, 힘은 자를 열게 하라, 눈을 뜨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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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그만해! 잘못했어! 그만해! 귀신을 쫓아낸다는 김 목사. 아침은 바로 떠나요. 영적으로 딱 잡혀버리니까 천만 원에서 쭉쭉 뻗어버린다.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장악했죠. 귀신을 쫓아 병을 치료한다는 그의 천막집회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김기동 목사는 귀신 쫓는 목사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내가 귀신이야. 간다. 김 목사가 손을 얹고 외치면 사람들이 어김없이 쓰러집니다. 그에 관한 은밀한 제보가 들어온 건 방송 두 달 전. 교회 바로 앞으로 오시면은요. 교회 바로 앞으로 해. 네. 교회 바로 앞에 오시면 그 정거장이 있고 종이 그 서류봉투 조그맣게 하나 적어서 반 적어서 들고 있고요. 그거 창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다가온 제보자. 두려움을 무릅쓰고 제보자가 알리려는 진실은 무엇일까? 그가 전한 외장 하드에 담겨 있는 건 충격적인 동영상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스 호텔 대 온천탕입니다. 깊은 밤. 대전의 한 호텔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혼자인 듯하지만 잠시 후 20대 여성과 함께 객실 복도를 걷고 있는 그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였습니다.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이 처음 불거진 건 2년 전. 교회는 김기동 목사를 믿을 수 없다는 교인들과 믿어야 한다는 교인들로 갈라섰습니다. 김 목사의 성추문에 관한 진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무렵 김 목사의 동영상이 등장했습니다.
김 목사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 밤 조용히 호텔을 찾은 것일까? 김 목사가 운전기사 그리고 젊은 여성과 함께 호텔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기사를 따로 보낸 후에 여성과 같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내려온 횟수는 한 11회 정도 됐고요. 예. 그 중간에는 1박 2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2박 3일도 있었고 또 날짜는 주로 이제 화요일 날 와서 수요일 날 가거나 목요일 날 와서 이제 금요일 날 가거나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정해져 갖고 왔어요. 김 목사가 대전의 호텔에 올 때마다 함께 있던 젊은 여성은 성락교회 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교인도 있었습니다. 베레아 여기가 이 자리가 김기동 목사님하고 그 여자분이 같이 앉았던 자리예요. 옛쯤에 앉으셨고 이 여자는 이쯤에 앉으셨고 저는 여기에 앉아 있었어요. 아 목사님 바로 뒤에? 예, 맨손으로 이렇게 허벅지를 만지고 계셨더라고요. 뒤에서 봤는데 좀 더듬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쨌든 터치가 있었어요. 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지고 계셨거든요. 허벅지를. 김기동 목사의 입장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터뷰 요청 드렸었는데요. 그 호텔 왜 가셨습니까? 가신 거예요? 왜 가셨어요, 목사님? 취재팀의 질문에 자리를 피하는 김 목사. 화장을 마시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축구 선수 하나에게 연봉이 150억이요. 아니, 1000억 가까이. 우리나라도 벌써 거의 1000억으로 치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탤런트를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에게 1년 연봉 5억을 주는 것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는 것이 얼만데? 치사스럽지 마세요. 그래서 복 못 받아라. 성추문은 돈 문제로 이어집니다. 내가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에게 그저 사랑스러워서 사랑해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나인데 근본이 여기 자금의 근거가 여기 다 나옵니다. 이건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준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평소 청빈함을 자랑했다는 김 목사의 또 다른 배신입니다. 입버릇처럼 자식에게 돈 대신 일을 물려주겠다던 김기동 목사. 아버지에게 성락교회를 물려받은 김성현 목사가 돈 이야기를 당당하게 꺼냅니다. 여러분만 나 그에 맞춰 살려야 돼요. 한 분이 50억씩 책임 받으세요. 50억씩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7년 안 주고 6년 안 주고. 아셨습니까? 한 명품 시계 브랜드가 후원한 특별 행사입니다. 초대 손님 가운데 아들 목사 부부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샴페인 잔을 이제 기울이고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VIP도 아니고 VVIP 정도 돼야 초대 그런 대를 초대받아서 갈 정도면 교회 형편은 어렵다는데 아들 목사의 씀씀이는 달랐다고 합니다. 이거는 스위스 명품 시계 바스론 콘스탄틴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매장가 기준 약 3,500만 원 선으로 추정됩니다. PD수첩은 재산 추적이 가능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김기동 목사 가족이 소유한 자산을 확인해봤습니다. 주변 실거래가 기준 최소 17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담보대출 등을 고려해도 막대한 재산입니다. 방송 당시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선 김기동 목사.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임재하시려고 하십니다. 네, 내려오십니다. 내려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현장. 그 중심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있습니다. 이재록 목사의 옆자리 빈 의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참 고백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당회자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PD수첩은 이재록 목사에게 쏟아진 의혹들을 추적했습니다. 시작은 교인들의 제보였습니다. 이재록 목사에게 성폭행당한 여성 교인들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물어보셨어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는다 했더니 그러면 옷 벗을 수 있냐고. 내 가슴이 보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의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그냥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벗어 옷을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나한테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이제 저를 눕히시더니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었고 내가 이 행위를 할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두 고개를 돌린다고 내생물이나 하늘의 선진들도 내가 이거 하는 걸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했었고요. 이재록 목사가 여성 교인과 통화하는 녹취 파일도 입수했습니다. 나 너 정말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너 영적으로 사랑했지. 육은 육이고 영으로 너 사랑한 거야. 그래. 아침에 보자 그래. 사랑하고 왔는. 방송 당시 드러난 피해자는 모두 9명. 이 목사는 믿기 힘든 요구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끼리 같이 몇 명을 좀 만들고 싶다고 저를 포함해서 여자 6명 정식으로 하나팀이라는 그런 걸 만들어서 2012년부터 제 하나팀 정기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었거든요. 이재록 목사가 집단 성관계를 하기 위해 하나팀이라는 모임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너무 힘들고 너무 좀 가기 싫어하고 근데 무슨 이유로였겠는지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니까 다들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한 번은 이제 너네 너무 촌스러우니까 뭐 포르노라도 보고 연습 좀 해오라고 이거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방송 후 대법원은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6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여성 교인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그대로입니다. 이 목사의 빈자리를 딸이 물려받았습니다. 시간을 잠깐 먼저 드리고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범죄에 휩싸인 이 두 교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습입니다. 세습이라고 하는 키워드 밑에 가라앉아 있는 더 깊은 것은 뭐냐면 돈인 거죠. 결국 돈 문제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던 돈, 그 돈을 어떻게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겠는가. 이민족과 한국교회를 PD수첩은 한국 개신교회 대표적인 대형교회 가운데 하나인 명성교회를 취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두 날개로 높이 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님을 통하여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박 대통령 현직 대통령 앞에서 대표 설교를 하고 전두환 대통령 각하 네 분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예. 사회 권력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교회. 2년 전 이곳 명성교회를 아버지 김삼환 목사는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맡겼습니다. 김하나 목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택하심을 믿습니다. 이 위임 지금 무효입니다. 명성교회는 총리법을 여기고 있습니다. 이날 교회 세습을 반대한 한 신학생은 머리채를 잡힙니다. 교회 관계자들이 달려들어 그를 끌어냅니다.
그렇게 김사만 목사는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줍니다. 김하나 목사도 많이 힘든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워주셨습니다. 무슨 기업을 물려주는 게 아니, 십자가 물려주는 거, 아주 고난을 물려주는 거지. 십자가를 물려주는 거라고. 아, 지나가면서 그냥 소가 웃겠다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가난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는 교회들도 많거든요. 근데 명성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것은 과연 목사 자리뿐일까? 간증하는 분 나와주세요. 어떤 분은 다 못하는데 그 돈은 잘 벌어. 그래가지고 헌금도 잘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 감사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등록 교인 수 10만 명. 명성교회 교인들이 내는 헌금은 1년에 약 400억 원입니다. 헌금을 포함한 거액의 교회 돈이 김사만 목사에게 세고 있다며 교인들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뭐 명절은 설날, 추석, 그다음에 그 양반 뭐 생일, 그때 보통 두세 장을 줘요. 뭐 2, 300. 아, 잠깐만, 비닐이 동그라미 하라, 부족하시네. 2, 3천만 원씩 준다고요? 목사한테. 한 번에. 5년 전 명성교회의 재정을 관리했던 박장로가 자살하면서 비자금 의혹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박장로가 관리하던 통장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김 목사와 박장로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비자금 수백억 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재정을 독점적으로 목사님과 둘이만 하던 재정 담당 장로가 자살을 했으니까 그때 트렁크에서 나오는 그 통장을 전부 다 합쳤는데 그 합산 금액이 보니까 860억이다. 내 기억에는 그래요. 비자금 800억 원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 그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800억 비자금 어떻게 조성하시게 된 겁니까? 저기 800억 비자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말씀 인정하세요. 목사님. 김사만 목사는 끝까지 침묵했고 답 대신 돌아온 것은 폭력이었습니다. 아, 때리시면 어떡합니까? 빌리셔핑입니다. 카메라 앞에 절대 보일 수 없는 끝까지 감추고 싶은 비밀이 명성교회에 있습니다. 불금도 합니다. 방송 1년 만에 명성교회 제보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교회 앞에서 폭력 사태까지 있었다는데요. 이때 누군가 PD 수첩의 카메라를 막아 섭니다. 이야기하고 있어. 이야기를 적어 왔어요. 왜 교회? 왜 여기 도로잖아, 도로. 뭘 이야기해요? 왜 사진 찍어요? 저기 누구십니까? 아, 나 교회 장로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은 거기 누구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MBC PD 수첩의 서정문 PD. 아, 그 유명하신 분. 김사만 목사와 사돈지간인 교회 장로입니다. 아, 예, 장로님. 그래서 MBC를 나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예. MBC PD 수첩에 가가지고 명성교회 지난번에 PD 수첩 했잖아요. 예. 어? 그거 뭐 때문에 했어요? 그 세습? 일반 알 권리 그게? 세습 총회에서도 다 우리 총회에서 다 결론 냈잖아요. 어떤 결론이에요? 결론 났잖아요. 그거 몰라요? 아, 몰라서 물어요? 지난 9월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교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진경 총회장님은 투표 전 부자 세습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 방송이 때려도 이게 대단합니다. 엄청난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이단까지 달려들어서 저희 교회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저희들이 많이 맞았습니다. 앞으로 잘 섬기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잘 품어주셨으면 합니다. 당장은 세습할 수 없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세습이 가능하다는 교단의 수습안이
거수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수수반 찬성이 920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목사의 사유물로 전락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만나려. 목사님은 누구보다 정의롭고 청렴할 것이라는 믿음이 배신당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힘 있는 교회, 큰 교회에는 무슨 짓을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형국이 되어버렸죠. 지금 한국 교회는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나마 이렇게 외부에서라도 자극을 해주고 또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해주지 않으면 내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국 교회에 자정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뜻일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사 세습 논란은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일부 대형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이나 목사의 전횡에 대해 견제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뿌리 깊은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도심을 마비시킨 통신 대란, 낙동강 상류의 환경 오염, 그리고 전세 세입자들을 울린 갭투기 피해까지 올 한 해 피디수첩은 보통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불행에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중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재난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도심 한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부가연동, 충동 2, 3가, 냉천동, 영천동, 대안동, 창천동, 현재동 등 8개동, 그다음에 마포구 일부예요. 사상 최악의 통신 대란은 KT 지하 통신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지하가 문제다. 이런 얘기는 뭐 KT 지금 CM 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얘기죠. 지하가 문제다. 예, 통신구 관리, 맨홀속 내에 있는 케이블 이런 것들이 그 과거처럼 원활하게 대개치 안 되고 자꾸만 방치되고 안 좋은 상태를 아는데 방치하고 있는 거죠. PD수첩은 수도권에 있는 KT 통신 맨홀 한 곳을 찾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하수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냄새가. 여기 밑에 또 발판이 있을까요, 가지가? 통신이 있거든요. 와, 정말 심한데 여기? 네? 너무 심해요. 직접 지하로 내려가 확인한 KT 통신 맨홀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물이 가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자갈을 신고 들어와서 악취도 많이 나지만 최소한 뭐 들어와서 작업을 빨리 하고 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KT는 국가 기관 통신사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인데 이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아현동 그 불난 화재는 그거는 빙상의 일각이라 봐요. 땅 위에 KT 통신주 상태는 어떨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제 보시면 균열이 갔잖아요. 지금 보시면 손을 심하게 갔는데. 이거는 그 심하게 갔으니까 저희가 문제가 되니까 교체를 해달라고 했죠. 전신주 곳곳에 금이 간 사실을 KT에 알렸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이것도 작업할 때 얼렁하시다 보면 이게 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올라가면 올라가다 보면 벌어볼 생각이 다 들죠. KT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은 위험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할 작업량이 많아 안전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가기관 통신망을 담당하는 KT에서 그 통신망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은 생명마저 위태로운 상황. 그 중심에 KT 황창규 회장이 있습니다. 8,304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한 장본인입니다.
KT 회장 취임 첫해 황창규 씨의 연봉은 5억 원. 이후 연봉은 해마다 두 배씩 올랐습니다. KT 황창규 회장의 입장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MBC PD 수업에서 일하는 서정훈 PD라고 하는데요. 아, 예. 회장님 저기 취임하시고 나서 돌아가신 KT에서 근무하시던 분들 이분들 123명 돌아가셨는데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이분들 가족들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회장님 저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저기 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좀 가족분들에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회장님 이제 한 말씀 회장님. 어떤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물량이 많으니까 방송을 통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황창규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열심히 일한 죄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방송 석 달 뒤 김신재 위원장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뇌출혈을 진단받고 열 달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혼자 통신주에서 일하다 쓰러져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됐습니다. 편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풀다가 보니까 머리가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봇대 위에서? 네, 그래서 내려왔죠. 아, 좀 느낌이 안 좋아서. 내려와서 보니까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서 있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수술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냥 보내주는 게 나을 거라고. 처음에 쓰러졌을 때? 네. 왜냐면 이제 CT 찍고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워낙에 피가 많이 터져 있어갖고 상 확률이 10%라고 생존 확률이. 다행히 수술 결과가 좋아 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마비가 온 상태.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옆으로. 저도 사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똑같이 겪고 나니까 누구나 겪으면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머릿속으로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재활을 해서 현장 나가서 조금 더 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PD수첩은 환경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아연을 만들기 위해 온종일 악취가 뒤섞인 수증기를 내뿜는 공장.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지난 6월 우리는 영풍그룹 석포재련소에 오염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재련소 뒷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이 나무 앞에서 다 죽어버렸네요. 예, 예. 여기 이제 능선에 의해서 올라오면은 그 골고리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이 보여요. 아.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나무가 고사하는 지역이 넓어지는 거죠, 지역이. 더 심각한 문제는 재련소의 위치입니다.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젖줄인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정체모를 OPS가 하천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석포재련소의 오염물질이 공장 밖으로 배출되고 있는 건 아닐까. 직접 재련소 주변 하천에 물을 채취해 유독성 중금속이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석포재련소 상류를 제외한 모든 하천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정화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장 내 모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한 군데로 모아서 저희가 다 일반 그 우수하고 이런 비조오염수하고는 분리해서 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드렛물 자체도 저희가 전체를 모아서 그 물을 재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으로 전혀 안 내보내는 그런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석포재련소. 우리는 그동안 노출된 적 없는 공장 내부를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물질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련소 내부에서 새 나오는 가스 때문에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낡은 파이프에서 수증기가 새고 있습니다. 황산가스도 섞여 나옵니다. 나오는 가스가 제련소 측에 직접 확인한 수질 검사 결과를 알렸습니다. 아, 지금 카드메리 공장에서 전혀 안 나간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올 수 있다는 건. 네, 전... 방송 5개월 뒤 우리가 만난 석포제련소 임원 중 한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기오염 측정 결과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서민들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빌라. 이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PD수첩은 사라진 집주인을 찾아달라는 세입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같은 집주인에게 피해를 입었는데요. 방송 당시 파악된 피해자만 240여 명입니다. 12월 중순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잠적을 했구나 인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해자가 많을 줄은 그 당시엔 몰랐지. 추천만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라 그나마 뭐 절반 혹은 70%라도 내 손에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전부 다일 거라고요. 무려 490채의 집을 가진 큰손 이 씨. 사라진 그를 찾아야 합니다. 그는 주로 강서구 일대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전세 계약서에 있는 이 씨의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아, 예, 저 혹시 이재용 씨 댁인가요? 아, 그냥 없어요. 아,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요. 아, 그냥 없어요. 작년 말부터 하고 있어요. 아, 사실 네. 사계자부터 그분은 작년 말부터 못 하고. 작년까지 화곡동 인근에서 술집을 운영했었다는 이 씨. 주변 상인들은 그를 알고 있지 않을까. 저 말씀 좀 여쭤보세요. 네, 네. 아, 그분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그가 베트남 다낭으로 떠났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다낭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휴양 도시인데요. 한국에서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다낭에서도 부자 동네인 미케 바닷가에 살았다는 이 씨. 월 평균 임금이 30만 원가량인 베트남에서 한 달에 임대료만 50만 원입니다. 꽤 큰 규모로 술집도 운영했지만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현지 직원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추적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공인중개사들은 이 씨 같은 집부자 큰 손을 알지 않을까? 진짜 뭘 모르는 아줌마들이 개투장가 자기도 지금 저 진짜 한번 안 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장님도 마음먹은 제가 통째로 지금 당장 만든 것 같아요. 백제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천만 원씩만 투자를 했어도 10억이잖아요. 누가 빌라에다가 10억씩 투자를 하겠어요. 다 집을 이분이 투자를 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거예요. 집을 그냥 조건 없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못해도 최소한 300에서 많게는 한 뭐 700만 원, 800만 원 그 집을 소유하는 조건에 그 돈을 또 받은 거니까 매매가와 전세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거래 매물 대부분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았습니다. 심지어 집을 가져가는 임대 사업자에게는 수백만 원의 리베이트를 준다고 광고합니다. 뭐 여기 R이라고 된 게 리베이트인 거죠. R10이면은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숫자 1이 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R10이 그러니까 1200만 원. 12면은 1200만 원인 거죠.
이 씨와 같은 몇몇 큰 손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소유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웃돈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매매가하고 이제 전세가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 2억이다. 전세도 2억인 거예요. 저희는 투자자라고 칭하지 않죠. 그냥 명의자라고 하죠. 그냥 명의자, 받아가는 네. 사람, 쉽게 네. 얘기해서. 네, 조금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뭐 바지 사장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 사라진 집주인은 더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개인 임대 사업자 1위이며 594채의 집을 소유한 진현철 씨입니다. 수소문 끝에 사라진 거물 임대 사업자 진 씨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리베이트는 왜 받으신 거예요? 투자를 하시면서? 리베이트 방금 어디 하셨어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 지금 저기 뭐죠? 주실 수 있는 상황이세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뭐 지금 돈이 뭐 이렇게 여기 어떻게 한꺼번에 생깁니까? 그럼 뭐 돌릴 수 없는데 그게요. 저는 피디님 만날 이유가 없어요. 바빠서 못 만난다. 죄송합니다. 끊었습니다. 책임감 못 느끼세요? 일말의 책임감도? 제가 좀 화가 많이 났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피해자들을 저는 많이 만났었잖아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전부 동일했어요. 거의 대부분 직장 초년생들이었고 막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부부들이 많았고 혹은 이제 아이들이 한 명이거나 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고통들이 있었는데 그랬는데도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거라는 기본적인 믿음.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집을 몇백 채씩 소유한 사람이 사실상 명의만 가진 집주인이라는 사실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방송 이후 더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주인 진 씨가 일부 세입자들에게 집의 명의를 넘기면서 수백만 원의 웃돈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집주인 진 씨는 왜 이렇게 당당한 걸까요? 현행법상 그를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진 과도한 세금 혜택을 바로잡아서 불량한 임대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격 박탈까지 고려할 때입니다. 벌써 39년째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있지만 당사자가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 출석한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씨.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내려.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이날 이후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원 출석을 거부하던 그가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 나타납니다. 39년째 이어지고 있는 질문.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네, 직접 책임입니다.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네, 발포 명령 내렸어요. 군에서 명령도 명령권 검사한 명령을 해.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때리긴 했대요, 이 사람은. 예.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공수부대가 투입됐습니다. 무차별 폭행과 연행이 시작됐습니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와 헬기 사격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옆에서 친구가 죽는 것을 봤으니까 네. 아직도 눈물이 날라고 자꾸 생각만 딱 하면 안 하다가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개최한 5.18 공청회. 지만원 씨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알아야 되느냐.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의 부역한 부나비들이다.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는 완전히 그냥 북한의 앞마당이에요. 5.18 단체 회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지만원 씨는 어떤 근거로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자, 봐봐. 이 사진이 현장 사진이야. 네. 요 얼굴이 요게 황장의 얼굴로 판단한 거야. 가발 쓴 거야. 이 얼굴 확대한 거야. 가발 썼다고요? 어, 이 얼굴 확대한 거야. 북한에서 가발 많이 쓰고 왔어요. 사진 속 광주 시민들이 위장 투입된 북한군이라며 직접 광수라는 이름까지 지어 번호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북한 사람들이야. 북한에서 데려온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한 거야. 아, 광수를? 어, 광수를. 지만원 씨가 지목한 388번 광수입니다. 시민군 박철 씨는 졸지에 북한 정치인 문응조가 됐습니다. 사진이 너무 흐리고 옛날 거라고 이게 분석이 돼. 그래도 분석이 다 돼. 여기 보면 발제선 아, 뭐. 똑같잖아. 요 발제선 봐봐. 요 발제선을 봐봐. 발제선. 요 이마와 네. 머리 사이. 5.18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지목한 근거는 눈, 코, 입이 닮아서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근거가 얼굴 생김새라는. 얼굴 생김새 구조. 어 그다음에 여기 점들을 찍고 요거 간의 거리, 어 생김새 특징. 여기 뭐 이거 특징 아니야? 이 꼬리가 특징 아니야? 얼굴 닮은 사람은 많잖아요. 이 그딴 소리 하지 마. 여기 가셔 가. 아유. 안녕하세요. 몇 번 광수? 36번 채령입니다. 마지막까지 도청에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된 양동남 씨. 그는 북한의 권력 서열 2위로 알려진 최룡해로 지목됐습니다. 황당한 게 아니라 그 이제 초등학생들도 그런 장난 못 하죠. 이 사람들이 그 사진의 인물들을 못 찾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막 무작위로 막 이렇게 막 해본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최룡이도 뭐 굳이 여기서 살 필요 없잖아요. 생활이 쪼달리면서 북한 가면 2인자로 대접받을 것인데. 무슨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광수로 지목된 분들을 저희가 여러 분을 만났거든요.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나라는 것을 거꾸로 증명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그 상황이 우스웠겠어요. 광주의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4분의 3톤 그 탑차 거기다가 엮어갖고 실었는데 교도소에 나와서 보니까 각 차마다 두세 명씩 죽어갖고 나와있더라고. 희생자 중에는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계엄군이 주둔한 옛 광주 교도소는 유력한 암매장 후보지 중 하나입니다. 아 저는 그 삼공수여단 11대대 사적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도 아무 데나 파고 그냥 묻었죠. 집중적으로 이제 이쪽으로가 이제 많이 묻혔는데. 신소령은 시신을 교도소 옆 참호 부근에 묻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또 다른 계엄군은 교도소 담장 아래를 암매장 장소로 지목했습니다. 옆 바로 한 사람은 그 앞에서 끌고 한 사람은 뒤에서 밀고 두 구씩을 실었어요. 그 교도소 길단걸로 해가지고 그게 실고 갔더니 저기 뭐 구덩이를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미 파고 있는 파고 있더라고요. 그냥 가니까 세 분짜리 하나 하고 나머지 두 명이 제 옆에 한 아홉 명을 묻었어요. 이들의 증언이 나온 곳 어디인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죽음들이 숨죽이고 있진 않을까?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매장됐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어온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수십 구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공원 조성을 위해 무연고자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 수십 구가 확인된 겁니다. 이들 중 1980년 5월 광주를 지켰을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쯤 학살의 주범들은 진실을 밝힐까요? 5.18에 대해서는 여기가 말하겠어요. 대나 끊어요. 네. 내가 말이요. 내가 수천 명을 살린 사람이요.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함부로 얘기하고. 응? 난 알던 말. 할아버지입니다. 나한테 물어보신 건 답할 기억도 없고 나 기억도 없고. 광주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서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당연한 믿음이 더 이상 배신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80년 광주에 속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5.18 당시 행방불명된 440여 명 중 광주시는 심사를 통해 84명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교도소 자리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유골들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광주의 핵심 의혹들이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PD수첩의 지난 1년,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때론 거대 권력의 추악한 진실의 정면으로 맞섰고, 때론 방송밖에 기댈 곳이 없다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저희는 지치지 않고 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PD수첩을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시청자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많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